皆さん、こんにちは。자그럼열째날강의를힘차게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지난시간에배운주요표현간단하게짚어보고넘어가겠는데요첫번째상대방의말한것에동의하는표현이었죠그렇습니다에해당하는표현소우데스라는거공부하셨고요그리고어디어디에서또는어디어디부터라는출발점을나타내는조사였습니다가라배웠습니다그리고나이를묻는표현이었죠상대방한테자몇살입니까이렇게물어볼때쓰는표현난사이ですか라는표현공부했습니다자오늘은요128페이지그럼열째날주요표현에대해서또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자세가지가나와있는데요상당히중요한표현입니다첫번째자이형용사의과거라고되어있는데요자이형용사의과거는간단합니다자우리가배웠던표현중에다카이비싸다라는표현이있는데요자비쌌다이렇게과거로만들때는자다카이에다가이를떼고자깠다또는깠다데스를붙이면됩니다자깠다만붙이면그냥비쌌다반말이되고요데스까지붙으면공손한표현이됩니다비쌌습니다이런표현이되는겁니다자그러니까다시한번요다카이를과거로만들때는깠다또는깠다데스자깠다만붙이면반말비쌌다데스까지붙이면공손한말자정리합니다다카이그러면과거로만들면다카깠다또는다카깠다데스자두번째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자이번에는조금어려운데요이형용사의과거부정이라고나와있습니다자과거의부정이니까요무엇뭐하지않았습니다이렇게얘기를이런표현인데요자다카이비싸다라는표현가지고한번예를들어볼게요자먼저과거의부정은요자먼저부정으로만들어놓은다음에과거를만듭니다자주의하십시오먼저부정형용사를부정으로만든다음에이것을다시과거로만든다라는거자다카이를그러면먼저부정으로한번만들어볼게요자그러면다카이그러면이를떼고자부정으로만들때는요이대신에구나이를붙이면됩니다자다시한번요이를떼고구나이그러니까다카이비싸다라는말비싸지않다그럴때는다카구나이자나이로끝났으니까이로끝났으니까이것도형용사라고생각하시고요이것을다시과거로만들어주시면돼요그러니까다카쿠나이이것을자이를지우고깠다데스라고하면비싸지않았습니다정리합니다다카이비싸다비싸지않았습니다할때그럼먼저부정으로바꾸고자다카이를부정으로바꿀때는쿠나이다카쿠나이자비싸지않다이것을다시과거로만들면이를떼고깠다데스자꼭기억을해주시고요자그러면마지막으로조사야그리고나도가나와있는데요야는요자여러가지를설명할때나열할때쓰는표현입니다조사입니다그래서와가또는뭐뭐랑뭐뭐랑이런의미고요그리고그다음에나오는나도는무엇뭐등무엇뭐등이런의미입니다자그러면첫번째회화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休みの日はどうでしたか?とても忙しかったです。宿題をたくさんしました。어떠셨습니까?잘들어보셨습니까?자그러면128페이지첫번째회화단어같이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먼저나왔던단어네요休み그러면휴일또는휴식이런의미입니다자休み그러면휴식또는휴일자다음단어로넘어가도록하겠는데요자休みの日그러니까직역하면쉬는날그러니까뭐휴일이네요그죠休みの日그러니까휴일자다음단어는요자どうでしたか의문문이네요どうでしたか그러면어땠습니까でした그러니까과거네요그러니까어땠습니까라는의미고요자다음은とてもとても강조하는말이죠매우라는의미입니다자다음은이소가시갔다그랬습니다이소가시갔다그랬으니까원래는이소가시이형용사네요그래서자과거로바꿀때는이를지우고떼고깠다또는깠다돼서설명했습니다나왔네요자그러니까바빴다라는의미가됩니다그리고식구다이식구다이라고해서숙제라는의미고요자마지막으로자중요한단어나왔네요자쓸때는닥쿠상이라고쓰고요읽을때는또말할때는닥상이라고발음을합니다자같이한번따라해볼까요닥상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가 바뀌어서요. 학교 휴게실에서 마츠오카상하고 왕상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츠오카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야스미노히와 그랬습니다. 야스미노히, 자, 휴일, 쉬는 날, 그러니까 야스미노히와 도데시다가 어땠습니까? 쉬는 날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상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테모 아주 또는 매우 이소가시카타 데스. 이소가시카타 데스. 바빴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슈쿠다이오 숙제를 탁상 심하시다. 심하시다. 자, 3그룹 동사 수루에 자, 과거 표현이 나왔네요. 그러면서도 정중한 표현. 자, 시마스 또는 시마시다. 여기서는 시마시다 그랬으니까 과거의 정중한 표현이죠. 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9페이지 1번으로 말해보세요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AB로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휴일은 어땠습니까? 자, 야스미노히와 어땠습니까? 도데시타카 과거로 물었습니다. 자, 매우 바빴습니다. 매우 도테모 이소가시카타 데스. 다시 한번요. 도테모 이소가시카타 데스. 자, 이렇게 해서 매우 바빴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 두 번째 괴로웠습니다. 라는 자, 쓰라이라는 이 형용사를 넣어서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休みの日はどうでしたか? とても辛かったです。 네, 그렇죠. 자, 휴일은 어땠습니까? 休みの日はどうでしたか? 했습니다. 자, 매우 괴로웠습니다. とても辛かったです。 다시 한번요. とても辛かったです。 여러분들도 잘 말하셨죠? 자, 그러면 회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休みの日はどうでしたか? とても忙しかったです。宿題をたくさんしました。 자, 그럼 두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宿題は難しかったですか? いいえ、あまり難しくなかったです。優しかったです。 두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럼 130페이지 두 번째 회화의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가 세 개밖에 안 나와 있네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즈카시. 자, 이로 끝났네요. 뭐 당연하네요. 이 형용사인데요. 자, 우리나라 말로는 어렵다. 자, 한자도 꽤 어렵죠. 무즈카시. 자, 어렵다라는 의미고요. 다음은 부사입니다. 아마리 그러면 그다지 또는 별로라는 의미입니다. 부사. 그래서 다시 한번요. 아마리 그다지 또는 별로라는 의미고요. 자, 다시 한번 이 형용사 나왔네요. 야사시 그러면 쉽다라는 이 형용사입니다. 다시 한번요. 야사시. 자,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소는 학교 휴게실이네요. 그리고 마츠오카상과 왕상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마츠오카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쿠다이와 그랬습니다. 숙제는 슈쿠다이와 무즈카시카타 데스까?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무즈카시카타 데스까? 까타 데스. 나왔으니까 형, 이 형용사의 과거형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숙제는 어려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아니요. 아마리 그다지 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리 무즈카시쿠 나카타 데스. 자, 무즈카시쿠 나카타 데스. 자, 이 형용사의 과거 부정이 여기서 나왔네요. 제가 주요 편에서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과거 부정이니까 자,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원래는 무즈카시 자, 어렵다라는 이 형용사를 먼저 과거 부정은 부정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 할 때는 이를 떼고 뭐였죠? 그렇습니다. 자, 쿠 나이를 붙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스카시쿠 나이. 자, 이거, 요 이도, 요 이를 다시 과거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형용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무스카시쿠 나카타 데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무스카시의 과거의 부정.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할 때는 무즈카시쿠 나카타 데스. 먼저 자, 과거로 바꾼 다음에 또 이것을 부정으로 바꾼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야사시카타 데스. 자, 까타 데스 했으니까 뭐 이 형용사의 과거형이네요. 정중하게 쉬웠습니다. 야사시 쉽다라는 이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131페이지 1번으로 말해 보세요 코너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인데요. A, B 나와 있네요.
자, 일본어 숙제는 어려웠습니까? 이용유사의 과거로 물어봐야겠네요. 자, 일본어 숙제는 니혼고노 슈쿠다이와 어려웠습니까? 무즈카시카타 데스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아니요.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다지 아마리 무즈카시쿠 나카타 데스. 다시 한번요. 아니요.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마리 무즈카시쿠 나카타 데스. 자, 그러면 첫 번째 에고 영어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숙제가 難しかった ですか? 예, あまり 難しくなかった です. 네, 그렇죠. 자, 영어 숙제는 어려웠습니까? 영어의 숙제가 어려웠습니까? 難しかった ですか? 아니요.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あまり 難しくなかった です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뭐 다 잘 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회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가 難しかった ですか? 예, あまり 難しくなかった です. 優しかった です.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ぐらい 勉強しましたか? 3시간 ぐらい 勉強しました. それから 6時 頃まで 신문이나 雑誌 などを 読みました. 어떠셨습니까? 세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132페이지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가 좀 많아서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지깡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자, 지깡 그러면 시간이니까 난지깡 그러면 몇 시간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라이, 그라이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그라이 그러면 뭐뭐 정도라고 라는 의미고요. 자, 다음엔 자, 맹교, 자, 쿄 발음이 좀 깁니다. 우가 있어서요. 장음입니다. 맹교, 짧게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맹교, 자, 쿄가 길다라는 거 주의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왔던 단어네요. 심하시다, 했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자, 그리고 소래까라, 그럼 뭐 접속사죠. 그리고 나서, 소래까라, 그러면 그리고 나서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로쿠지. 자, 로쿠가 6이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지랑 같이 써서 로쿠지. 그러면 6시가 되고요.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써서 고로라는 말을 쓰면 뭐 무슨 몇 시쯤 이런 의미입니다. 또는 몇 시경 이런 의미고요. 자, 다음은 자, 마데. 마데는 조사인데요. 어디 어디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배웠던 카라하고 마데. 카라 그러니까 즉 어디 어디부터 어디 어디까지 마데를 같이 함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가라와 마데, 어디 어디서부터 어디 어디까지. 자, 그 다음에 신문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나왔네요. 신분, 자, 신분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자, 주요 표현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조사입니다, 이것도. 자, 와 또는 뭐뭐랑, 뭐뭐랑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라고 읽고요. 자, 다음은 자, 잡시라는, 잡지라는 의미의 명사인데요. 자, 자씨. 자, 조그만 쯔 발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 박자라고 끊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씨가 아니라요. 자씨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박자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나도 무언 뭐 등 여러 가지 나열할 때 쓰는 이것도 조사입니다. 나도 무언 뭐 등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읽었습니다. 동사에 자, 마스형의 과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요미마시다 그러면 읽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휴게실에서요. 마츠오카사가 왕상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난지깐 그라이. 난지깐 그랬으니까 난지깐 그랬으니까 몇 시 그라이니까 쯤 또는 경이 되겠죠. 그래서 난지깐 그라이 몇 시 몇 시간쯤 맹교 시마시다가 공부를 했습니까? 또는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왕상이 자, 산지깐 그라이 3시간 정도 산지깐 ぐらい 맹교 시마시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소래까라 그리고 나서 소래까라 자, 6시 마데 6시 마데가 나왔으니까 까지 6시 마데 6시까지 신분이야 그러니까 신문이랑 자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시나도 잡지 등을 읽었습니다. 요미마시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신분이야 자시나도 요미마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분이랑
잡지 등을 읽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113페이지에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코너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소래까라. 자, 한 시간 정도 1시간ぐらい 신문이랑 잡지 등을 읽었습니다. 자, 이랑은 야죠. 그러니까 신문이야 자시 등이니까 나도 읽었습니다. 요미마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5분이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から15分ぐらい新聞や雑誌などを読みました.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15분 정도 신문이랑 잡지를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래까라 15분 정도 15분ぐらい 자, 신문이랑 신분이야 잡지 등을 자시나도 요미마시다. 여러분들도 잘 말하셨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한 시간 반이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から1時間半ぐらい新聞や雑誌などを読みました.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소래까라 한 시간 반 정도 1시간 한ぐらい 신문이랑 잡지 등을 읽었습니다. 자시나도 요미마시다. 여러분들도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회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何時間ぐらい 勉強しましたか? 3時間ぐらい 勉強しました. それから6時頃まで新聞や雑誌など読みました. 이번 과에서는요. 자, 이 형용사의 과거를 만드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 형용사의 과거 부정행을 만드는 표현.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조사, 야, 그리고 나도, 무엇뭐랑 또는 무엇뭐 등 이런 의미의 조사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써 열째 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츠카레 사마데시타.